안녕하세요. 포마샵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공통 접선의 길이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그렇죠? 공통 접선은 선생님 이론 때도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보고 오는데, 여긴 정리만 하고 갈게. 그러니까 이게 좌표 표면상에 그려져 있던 뭐 하든 간에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딱 원을 그려놓고, 하나 두 개 그려놓고, 이 원이 만나지 않을 때거든. 만나지 않을 때, 그때 공통 내접선과 외접선이 있는데요. 공통 외접선 먼저. 자, 공통 이렇게 바깥쪽에서 접하는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거든. 그쵸? 구하는 법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서 익히면 됩니다. 그쵸? 항상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니까 두 원에 중심의 좌표는 알아야 돼요. 5하고요. 5'을 알아야 된다. 그쵸? 이거 알고 두 원의 반지름, large R. 스몰 R 이건 알아야 돼. 그쵸? 이건 알아야 돼. 그치? 스몰 R. 아니요, 뭐 표준형 바꾸면 다 나오잖아. 그쵸? 그 상태에서 항상보다 다운이다. 다운. 그쵸? 뭘 쓸 수 있도록?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도록 다운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죠? 이 거리 중심 간의 거리, 이걸 뭐라 할까? 이거를요, D라고 하고요. 우리가 찾는 건 L이라고 할게. 이건 L이라고 하자. 우리가 찾은 요 놈은 L 값 구하러 가는 건데, D는 구할 수 있지요. 그쵸? 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요, 얘를 다운 시키는 거야.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시켜서 다운 시키면은요, 요렇게 되겠죠. 샷, 요렇게. 그리고 다운 시키면 여기가 지금 직각. 휘었냐, 왜? 직각들은 직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 자, 다운, 잘 시켜야 된다. 다운. 여기가 직각, 직사각형, 여기도 직각. 그쵸? 그니까, 얘를 그대로 다운 시키면 직사각형이 이루어져서요,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예, 이제 이 길이도 알 수 있다고, 이 길이. 요 길이는 얼마죠? 요 길이는요, 예, 라지 R에서 스몰 R을 빼준 거지. 요 길이가 라지 R 빼기 스몰 R에서요, 이거 구하시고요, 이거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L은 뭐야, 이제 L은요? 요게 L이잖아. 요게 L이니까요, 원타고라스, 여기 있던 직각사각형 만드는 게 중요해, 다운시켜서. 피타고라스,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주고요, 그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요, 요 길이 구할 수 있겠죠. 그쵸? 됐죠, 피타고라스. 이게 공통 내접선, 항상 이 모델이야, 이 모델. 그 다음에 공통 외접선은요, 하나 더 그려야겠다, 복잡하니까. 외접선은요, 원이 있습니다. 여기다 할게. 원이 있습니다. 아이씨,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하자. 외접선이야. 공통 내접선이면 내접선 샷, 원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할게. 여기도 원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좀 차이나게 그린 게 좋아. 그래서요, 이번에는요, 안쪽에서 이렇게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 내접선 샷, 이렇게. 이때 접점 요 길이 구하라. 요 길이 L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이때도 여전히 뭘 알았냐면요, 원의 중심 하고요, 반지름은 알아야 돼요. 그쵸? 직각 반지름, 얘도 원의 중심 하고요, 직각 반지름, 이건 알아야 돼요. 직각 반지름 프라임, 그 다음에 반지름 R, 스몰 R. 이거 구할 수 있잖아. 그쵸? 구해준 상태에서 내려서 각 삼각형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얘를 연장 쭉 해서요, 연장해서 일단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해 놓으시고요, 이 거리 D는 구하시고, 이번에는요, 요 파란색 직선을 이렇게 다운, 슬라이딩 다운 시키는 거야. 다운 시키면요, 얘가 이제 연장선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내려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긴 직각이고, 요렇게 그러면은 요거를 이번엔 이 길이가 예, 라지 R에다가 스몰 R, 라지 R에다가 스몰 R 더한 거죠. 라지 R 더하기 스몰 R, 이번에는 더하기다. 그쵸? 그러니까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알면요, 요 L이잖아 그러니까 또다시 몬타고라스, 예, 피타고라스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이 삼각형 다운시켜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되는 거야. 피타고라스에 의하여 L값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라. 그쵸? 그러니까 공통 외접선은 저 모양, 내접선이 뭐 이거 공식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요, 그냥 그림 그려놓고, 외접선 구하라. 외접선의 길이, 내접선의 길이, 저 모델대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3개가 나와 있는데, 쭈루룩 풀고 마무리 짓게. 봐요. 첫 번째 원, 중심이 0,4에 있고요,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어요. 그쵸? 첫 번째, 문제. 첫 번째는 중심이 0,2에 있고, 반지름이, 예, 2인 원, 반지름이 2인 원이죠. 2인 원. 그쵸? 2인 원.
반지름 R은 2. 반지름 2. 좋아. 2 하자. 2. 그려놓게. 그려놓고 하자. 중심이 5,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1. 여기 커예요. 5,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죠. 샷. 샤샤샤샤 이렇게. 아, 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접하게끔 해주면 되죠. 그렇죠? 접하게끔 이렇게.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요 놈이 지금 반지름 얼마고요? 이게 2죠? 그죠? 다음에 요거의 반지름 얼마? 요거 반지름은요? 3이에요. 3. 직각 이거 3. 자, 이럴 때 뭘 구하라는 문제야?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점 A, B 사이의 거리요. 이거 묻고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 거리 L을 묻고 있습니다. 항상 이 모델이야. 공통 접선 관련된 길이 문제는요. 외접선 아니면 내접선. 이번에 외접선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저기다 놓고서 막 신경 쓸 거 없다고. 왜? 어차피 중심과 반지름 딱 구해져 있잖아. 이 거리 구할 수 있잖아. 얼마야? 루트에 5, 25 플러스 얼마 9이 루트 34 나오네. 그렇죠? 루트 34가 이 길이. 다음에 얘를 모아라. 얘를 다운 시 얘를 다운. 다운. 샥 시켜 직각 됐습니까? 다운. 요 길이가 L이죠. 그러면 이 길이 얼마야? 이 길이. 그림은 편하네. 3 빼기 2 얼마니까 1이죠. 1 됐어요? 1 이거. 끝났네. 우리가 찾은 정답이요. 피타고라스 그냥 바로 쓸까? L제곱 더하기 1의 제곱 1은요 루트 34 제곱 34 L제곱 33 L은요 뿔마 루트 33인데 길이니까 루트 33 이렇게 손쉽게 L값 구할 수 있겠다. 답은 몇 번? 예. 뭐야 이거 상정 잘못됐나요? 5, 마이너스 1라고요 0, 아씨 그림 잘못 그렸네. 그쵸? 쏘리다. 그치? 0, 4네요. 그죠? 미안. 문제 잘못 썼어요. 0, 4하고 반지름이에요. 그쵸? 다시. 아 미안 0,4 맞죠? 0,4 반지름 2 다시 지우고 이 모델은 똑같고 반지름은 2하고 3 맞아요. 그렇죠? 맞고 모델은 똑같으니까 이 거리가 잘못됐네. 그렇죠? 이 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에 5, 25에다가요 다음에요 빼기 5, 25 루트 50이네. 요놈이 루트 50이야. 그냥 끝났죠? 모델은 똑같습니다. L제곱은요 이거 제곱 L제곱 더하기 얼마입니까? 1은요? 여기서 피타고라스죠. 이것이요? 50 나와야겠어요. L제곱이 49, L은요? 뿔마 7인데 길이니까 7 이렇게. 그렇죠? 7 되면 되겠지. 그렇지? 답은 몇 번? 예, 1번. 문제 잘못 썼어. 중심과 반지름. 그림 잘 그린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요 길이 알고 있으면요? 다운시켜서 L값 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야. 피타고라스.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내접선 문제네. 그렇죠? 내접선 문제. 첫 번째 원이요. 중심이 0,0에 있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고요. 조만하게 중심이 0,0에 있고요. 반지름 얼마? 1이야. 그쵸? 1. 잘 봐야지 문제를. 그쵸? 두 번째 원은요. 중심이 마이너스 5,2에 있고요.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다. 이렇게 마이너스 5, 2에 있고요. 다음에 반지름은요. 반지름은 R이에요. R. 그쵸? 이때 공통 내접선 샷. 꼭 저랑 똑같이 안 그려도 돼. 그림은 형상화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무슨 길이 구하라는 겁니까? 접점. 예, 요 길이 구하라. 요 길이 L 구하라고. 그쵸?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쵸? 가자. 자, 얘는요. 중심이 5, 2고요.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라지, 아, 라, R. 이렇게 스몰 R. 그쵸? R. 다음에 얘는요.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얼마? 1인 원이니까 직각하고 여기가 얼마다? 1이다. 그치?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 딱 구해 놓으시고요. 이 거리 얼마야? 이 거리. 이 거리 무조건 구해야 돼. 자, 이 거리는요. 루트에 5, 25, 2는 4. 루트 29예요. 루트 29 구해 놓고 얘를 다운 시키면 되는 거야. 다운. 그쵸? 다운 시키면 연장선 딱 그어 놓은 다음에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 시켜 주면은요. 샷 이렇게. 그쵸?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 샷 이렇게. 그쵸? 직각. 그러면 어떤 삼각형? 이런 직각 삼각형 뜨잖아. 그치? 여기서 피타고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요 길이가 얼마죠? 요 길이가 이번에는요? 1에다가 스몰 r 더한 거니까 요 길이는요? 스몰 r 더하기 1, r 더하기 1. 됐잖아. 이 길이 얼마? 이 길이는요? 얘 그냥 다운했으니까요. 직사각형이니까 이 길이도 L이죠. 그쵸? 따라서 빗변의 제곱 29는요?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L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어떻게 해요? R 플러스 얼마입니까? 1의 제곱인데 지금 문제에서 뭘 줬겠네요. 그쵸? 뭘 줬어요? 문제에서요. 예. 이때 AB의 길이가 루트 13이래. 요걸 줬네. 요게 루트 13.
문제는 좀 읽고 풀어라. 젠장. 루트 13. 그렇죠? 봐요. 요 놈이 루트 13. 이걸 줬어요. 그러면 뭐 끝났죠. 그렇죠? 다시요. 29는요? L제곱이 13이죠. 13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뭘 구하래? R 값 구하라고 했나? 양수 R일까?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요? 16이죠. R 플러스 1에 완전 제곱이 16이다. 그렇죠? R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니까 뿔마 4가 되는데 넘기면요 3이거나 마이너스 온대요. R은 반지름이니까 양수만 될 수 있겠죠. 따라서 R이 얼마다? R은요 예. 3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얼마다? 3. 수월수월하죠. 그러니까 공통 접선 문제는 외접선 아니면 내접선인데 그 모델이 딱 저 두 가지라고.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만 알고서요 다운시켜서 직각사각형 만들면 된다 이거지. 그치? 됐지? 마무리 문제. 이번에도 공통 외접선 문제가 있네요. 그쵸? 봤더니 아 이번에 좀 귀찮네. 그쵸? 귀찮은 게 표준형으로 지금까지 줬는데요 이번에는 갑자기 또 일반형 줬어요. 그쵸? 뭐 그래봤자 우리는 뭘로 잘 바꿀 수 있어요? 표준형으로 잘 바꿀 수 있죠. 그쵸? 바꿔서 반드시 중심과 반지름,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핵심이니까 그걸 구해줘야 돼요. 아 구하러 가자. 자 이부터 샷샷 x-4의 완전제곱 빨리 갈게. 샷샷 y 플러스 5의 완전제곱 한 다음에 얘는요 16이 필요하고요 25가 필요하죠. 41을 더해주는데 31을 빼주니까 9가 남아서요 3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쵸? 중심이 4, 마이너스 5에 있고요 반지름이 3에 있다. 중심이 4, 마이너스 5, 반지름이 3이론 하나 그릴게요. 그쵸? 이거 니들 맘대로 그래도 돼. 사실은. 그쵸? 그래 한번 해볼까? 내 맘대로 할게요. 그쵸? 근데 누가 반지름이 크냐 작냐만 알면 되는 건데 얘가 좀 더 커요 지금. 그쵸? 그래서 얘가 중심이 4, 마이너스 5고요 반지름 하나 3이론 이렇게 잡아놓고. 그쵸? 하나 더 해야 되네. 아 귀찮네. 그쵸?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y 제곱 한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4y 플러스는 0 플러스 2x 플러스 4y 플러스는 0 해서요 요놈은요 샤랏 x 플러스 얼마 1에 완전제곱 더하기 샤랏 y 플러스 2에 완전제곱 한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 1인데 1하고 4가 필요해요. 5, 1, 4, 2의 제곱 이렇게. 그렇죠?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요 너희들 천천히 해. 잘 안되면 천천히 얘는 반지름 2인원이에요. 쟤는요 지금 중심이 마이너스 1,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에 있고요. 반지름이 2인원이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공통 외접선의 길인데요. 선분 AB의 길이와 C. 아, 이건 다 구하라고 했네요. 그쵸? 이번엔 종합 세트 문제. 야, 이번엔 외접선 문제 구하자. 외접선. 선생님, 이렇게 막 위치도 바꾸고 막 해도 돼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일부러. 왜? 아니, 어차피 확정돼 있거든. 확정 상태에서 그림을 형상화하니까, 어? 이래 구하든 저래 구하든 외접선의 길이 똑같고 내접선 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상관없다 이거지. 그치? 자 공통 외접선의 길이가 지금 문제 묻는 게 뭐예요? 일단 AB의 길이가 공통 외접선의 길이네. 그지? AB의 길이가 공통 외접선의 길이 구하러 가자. 이 길이는요 얘기했던 대로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이놈이 샷 직각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요 지금 3입니다. 그쵸?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돼. 이 길이 얼마? 샷 직각 이 길이 얼마? 이 길이 2죠. 그쵸? 그래서 반드시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중심 사이의 거리는 구해놔야 돼. 이건 구해놔야 돼. 이건 구해놔야지. 그치? 구하러 갑니다. 얘는 얼마예요? 이 길이가요? 루트에 25, 3, 9, 루트 34. 루트 34가 바로 보니까 이 길이. 그쵸? 이 길이. 다음에 다운 시키니까 다운. 약간 삐뚤어졌네, 젠장. 그쵸? 다운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운 시켜놓고 나면 얘가 직각. 요거 이렇게 다운 시키는 거지. 그치? 이 길이가 지금 선분 AB 길이 L이거든요. 그렇죠? 일각 L. 따라서요. 요 길이가 지금 L이죠. 이 길이 얼마예요? 이 길이는요? 아니 그냥 눈으로 보이잖아. 3에서 얼마 빼줘요? 2를 빼주면 이건 1. 따라서 얘는요. L 제곱은요. 34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33. L은 루트 33. 요 놈이 얼마라고요? 루트 33. 따라서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요. L은 루트 33. 첫 번째 거 구했어요. 그렇죠? 다음에 공통 내접선의 길이도 구하러 가자. 지우고 다시 할게.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다시 한번 마무리. 대충 그립시다. 여기 떤 놈은요. 중심 얼마야? 4, 마이너스 5. 반지름은 3이었죠. 큰일 날 뻔했네요. 그쵸? 2로 보였으면. 그쵸? 요 놈은 왜 이렇게 많이 지웠어?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1, 2에 있고요. 눈에 잘 보이게끔 하세요. 그쵸? 마이너스 1, 얼마야? 마이너스 2에 있고 반지름 2인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공통 내접선의 길이니까 요 길이 묶고 있어요. 요 길이. 요기 그렇죠? 요 길이. 그렇죠? 자
반지름이 얼마냐? 얘는 3이죠. 샤샤샤. 요 놈은 잘 일어라. 이렇게 해서 직각. 요 놈이 3이고요. 요것도 이렇게 직각해서요. 직각해서 요 길이 얼마쯤? 2죠. 2. 그죠? 직각해. 2. 아까 뭘 구해놨어요? 이거 두 점 사이 거리는 구해놨었잖아. 이 거리는요? 까먹었네요. 그쵸? 구해놨었는데. 다시 구하면 되지. 그치? 다시 구하면 되죠 뭐. 당황히 하지 말고 루트에 25에다가요. 9, 34. 아까 이렇게 구해놨었죠. 루트 34가 중심 사이의 거리예요. 그쵸? 자, 다운 시킨다. 다운 시키면요. 이 모델이니까 쭉 내려서 다운 시켜서요. 샷. 이렇게 직각. 됐습니까? 요 길이가 요 길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찾는 공통 내접선의 길이 L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풀이.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얼마니? 요 길이는요. 2에다가 얼마를 더해요? 3 더하니까 5죠. 그죠? 이거 제곱 34, 이거 제곱 5, 25, 9, 루트 9. L은 3 나오네. 그죠? L은 3. 따라서 공통 내접선의 길이는 3. 차례대로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루트 33과 3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클리어. 다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공통 내접선, 외접선, 이런 공통 접선의 길이는 두 원을 공통으로 접할 때 모델이 딱 두 개밖에 없어. 이 모델과 이 모델. 너희들이 주의할 건요, 위치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거 좌표상에 놓고 풀 이유가 전혀 없다. 그쵸? 그거 좀 완전 놓고 막 해봤자, 머리만 터져.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두 원을 그리긴 그리되, 뭐만 주의해 가면서요, 반지름의 크기만 주의해 가면서 항상 길이는 이 원이 고정되어 있고, 이 원이 고정되어 있어. 그러면요, 외접선과 내접선의 길이는요, 확정된 거에 불과해. 확정돼 있으니까 반지름의 크기에만 주의해 가면서요. 두 개의 모델을 익혀서 결론은 이거지. 어떻게 돼요? 예,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알고 있다. 그때 공통 접선을 적당히 다운시켜서 뭘 이용하자? 직각 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를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면 되겠다. 됐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